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 여러분. 윤리와 사상 시월학평 총평을 진행하게 된 최양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여러분들 수능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마지막 학평이었죠.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학평 치러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라는 말씀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친구 수고 많았고 그럼 궁금한 게 오늘 윤리와 사상 어땠는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을 텐데 어려웠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어렵지 않은 문항은 또 기본적인 내용으로 출제된 문항들은 또 상당히 평이했다. 그렇죠? 이제까지 중에서 거의 뭐 가장 평이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만큼의 문항들도 한 6, 7 문항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 그냥 보면 그냥 쑥쑥쑥쑥 어떻게 보면 답이 나올 정도 그럴 정도였고 또 한편은 보면 어때요? 이건 뭐 선택지에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조차 여러분들 어때요? 파악하기가 힘들 만큼의 어려운 내용에 또 선택지가 들어가 있는 문항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여러분들이 치렀던 시월학평의 난도는 거의 뭐 극과 극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극간의 그 차이가 심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평가하고 싶은 그런 학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간단하게 보시면 예측 가능한 기출 주제 중심은 출제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 17번, 18번 문항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일단은 어때요? 비교 주제 자체는 이라든가 정약용이라는 사상가는 우리가 충분히 어떻습니까? 예측할 수 있고 또 18번 문제는 어때요? 이와 또 어떻습니까? 이황이라는 사상가를 비교하는 거.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다뤘던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측 가능한 기출 주제 중심의 출제가 이루어졌는데 왜 어려웠을까? 그렇죠? 낯선 개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7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천리라는 표현도 우리가 어려워하는데 천리라는 표현 대신에 뭐 입법적 실체 이런 식의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런 낯선 개념들이죠. 그런 개념들이 이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심리적으로 뭐 될까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리고 또 스피노자 관련해서도 어떻습니까? 코나투스의 개념을 우리가 잘 다루진 않거든요. 또 코나투스의 개념을 이용해서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경우 이런 식으로 어때요? 사상가는 즉 출제되는 주제는 우리가 어때요?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 예측 가능한 주제에서 정작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주제에다가 좀처럼 우리에게 노출되지 않았었던 낯선 개념들 또는 어때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 문항들이 상당수 출제됐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총평을 내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도에 있어서의 극과 극을 체험하지 않았을까. 어려운 문제는 정말 손도 못 대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웠고 평이한 문제는 정말 굉장히 평이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만큼의 또 평이함을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시월학평 끝나고 나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내가 손도 못 댄 문제들은 어떡하지? 내가 공부가 많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이제까지 공부했던 게 전부 다 무용지물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번뇌죠. 굉장히 많은 고민과 번뇌가 여러분들 지금 아마 마음속에서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출제비율을 보면요. 동양윤리가 이번에 좀 강했습니다. 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서양윤리에서도 조금 까다로운 개념이 나오긴 했지만 동양윤리에 비해서는 세 발에 피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그만큼 어때요? 이번 시월학평에서는 서양윤리에 비해서 동양윤리가 문항수도 한 문항 많고 퍼센테이지도 5% 높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도 자체를 줄 때 아주 뭡니까? 고난도의 문항들이 물론 서양윤리에서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때요? 정말 고난도의 문항들은 어디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이 동양윤리 파트에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동양윤리는 사실 어때요? 하나하나의 주제가 정말 어떻습니까? 쉬운 주제가 많지 않았어요. 뭐 불교 같은 경우에 이번엔 다행히 어때요?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지만 불교를 제외하고는 뭐 하나 뭡니까? 만만했던 또는 우리가 어때요?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거의 없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월학평에서는 동양윤리 부분에서 굉장히 고난도의 문항이 많이 보여줬다라는 그런 어떤 특징이 나타났고요. 사회사상이라는 건 역시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거의 뭐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단 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지만 한 번도 다루지 않았었던 또 어때요? 새로운 개념이 묵자 파트에서는 뭡니까? 보기로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을 당황시키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쉽고 평이해요. 그 다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렇지.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 가능했던 주제들이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를 찔렀단 말이야. 왜? 그렇게 허를 찌를 수 있는 개념들이 보기나 선택지에 속속속속 들어가 있는 문항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게 이번 시월학평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난도 문항의 가장 대표적인 게 15번,
17번, 18번 이런 문항들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끼기에 충분한 문항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익숙한 주제지만 낯선 개념이었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12번 문항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왜 그러면 익숙한 주제에 낯선 개념 이거 어떻게 보면 서로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는 아주 평이한 주제, 예측 가능한 주제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서 뭐를 만든 겁니까? 그렇죠? 보기나 선택지가 만들어진 경우가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수능까지 우리가 이제 뭐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느냐? 이제는 정말 깊이 있고 폭넓은 개념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의 도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리화 사상이 처음 3월 학평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쭉 10월 학평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오면서 점점 난도가 어때요? 올라가고 있어요. 즉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체감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수능 기간 동안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고난도 선지 해석 방법 그리고 어때요? 고난도 개념에 대한 학습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아, 요 개념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만 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그 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고난도라고 생각되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분명히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얻어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10월 학평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